디지털 교과서 활용 사례 제출 방법입니다. 일단 파워포인트 파일을 선생님이 줄 거예요. 그죠? 요걸 가지고 수정을 하면 돼요. 저장을 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어떻게 하냐면 디지털 교과서 활용 사례 자기 이름 6100 선생님 이름 할게 일단 김규섭 하고 사회 1단원이라고 하세요. 파일명 이런 식으로 하고 두 번째 여기는 사회냐 과학이냐 나는 과학을 하겠다는 친구들은 과학으로 바꾸고요. 사회로 하겠다는 사회로 쓰세요. 자,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정책과 강화도전 요거는 여러분들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내용을 여기 제목 요 제목을 써 놓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자, 다음. 그러면 이제 요 제목 써 놓고 교과서가 요 흥선대원군 정책의 강화도 조약을 살펴보고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 알아보자라고 하면 21, 20, 21, 22, 23, 24 여기가 지금 25쪽까지 있어요. 그래서 25쪽까지 쪽수를 이렇게 써 넣었습니다. 다음 디지털 교과서 살펴보기라고 해서 요 제목이 들어가 있는 두 쪽 정도를 캡처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화면 캡처를 하면 이제 요거를 지우고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제목으로 바꾸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캡처를 해서 드랍박스에 올리면 여러분이 6학년 열려우리 과제방에 올리겠지. 그러면 사회에 디지털 교과 사회에 예를 들어 원준이가 안 했고 예를 들어 박상규가 엄청 열심히 했어. 박상규가 16쪽 17쪽을 이렇게 했어. 16쪽 17쪽을 했잖아. 근데 이제 16쪽 17쪽은 캡처를 잘못 이렇게 하면 안되고 17쪽과 17쪽 반만 캡처를 해야겠지? 17쪽 반 캡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서민문화 바꿔야지. 만약에 상규가 하는 것처럼 성규가 했으면 서민문화에 나타난 사람들이 생활 모습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수정을 해냈고 이게 16쪽부터 몇 쪽까지냐면 자 16쪽이 아니라 17쪽부터 19쪽까지야. 서민문화에 나타난 사람들 생활모습 알아보자. 그러면 누구야 상규가 쓴건 펜기능만 썼지 여기서는. 그럼 여기는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도 썼네. 하이라이트 펜 쓰기 기능 이렇게 해서 네가 한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여기는 그 다음에 위두랑 디지털 교과서 활용 사례. 만약에 나는 요 관련해서는 내가 위두랑을 안 썼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안 해도 돼. 위두랑 한 친구들만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위두랑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요렇게 17쪽 했죠. 18, 19쪽이지 누구야? 상규가 한 거 18, 19쪽. 18, 19쪽도 이렇게 편집해서 넣어요. 근데 이게 다 안 들어가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세 쪽이 들어가게 반씩
한식만 집어넣고. 디지털 교과서, 요거 펜쓰기 기능 하지 않은 디지털 교과서를 캡처를 해서 여기다 넣는 거야. 오케이? 디지털 교과서 캡처하지 않은 거는, 자,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 아무것도 안 한 거 깨끗한 거 캡처하고, 이게 한쪽 자리면, 양쪽에, 페이지가, 이렇게 있어서 학습 주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그냥 이렇게 캡처해서 넣든 여기 한쪽만 캡처해서 넣든 상관없고 여기에 있는 거는 이렇게 양쪽 캡처해서 집어넣어요. 알겠죠? 그 다음 얘의 이제 중요한 학습 내용이 뭐예요? 서민문화 사람들 생활 모습이지? 여기 뭐 공부했지? 서민문화의 서민문화 발달 이유가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고 상공업 발달 그래 경제적 여유가 생겼죠. 네, 서민문화의 한글소설 풍속화 탈놀이 판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한글 소설에는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장하 홍련, 그리고 풍속화 대표적인 화고로는 김홍도하고 신윤복이가 있고 뭐 이제 이런전도 써주면 돼요. 간단한 내용을 요약해서 쓰고 공부한 내용 펜쓰기 기능 한거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잘 안보이니까 자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D는 복제가 되든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 복사한 다음에 여기 싹 지우고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는게 좋을거야. 이렇게 해서 얘를 하나씩 이렇게 크게 보여줘. 이렇게 이렇게 이 한쪽 얘가 세 쪽까지 들어가려나? 세 쪽까지는 안 들어가지?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서민문화에 나타난 사람들의 생활모습 알아보자 했을 때 디지털 교과서의 내용은 요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하이라이트 펜쓰기 기능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펜쓰기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했던 건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돼요. 또는 디지털 교과서 활용했을 때 하이라이트 펜쓰기를 했을 때 위두랑도 나는 두 개를 다 했다. 그러면 하이라이트 펜쓰기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위두랑 활용 사례 위두랑 토픽 한 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하고 기능들이 지금 위두랑이 아직 다운이 안 받아졌는데 하이라이트 메모 녹음 자료 연결 뭐 이런 거 하고 지금 다른 저기 누구야 한의원이는 욕을 가장 많이 했는데 그 이거 한의원인가 아 상규 이 정리한 거 있죠. 이 정리한 것도 이거는 디지털 교과서 기능이야 위두랑 기능이에요. 노트는 디지털 교과서에 작성을 하지만 위두랑으로 넘길 수 있죠.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 위도랑에다가 노트를 삽입을 해요. 알겠지? 그 다음에 위도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방금 말한 거, 지금 여기 개화를 빨리 했었어야 할까 해서 찬반 아닐 때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그림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는 모양을 바꿔서 카드형으로 바꿀 수도 있고, 방사형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트리형, 프로젝트형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이런 걸 다양하게 그 학습 차시 주제에 맞게 만들어 가지고 위드랑 팝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설문 기능도 있어. 설문 첨부, 설문을 좀 만들어 가지고 친구들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만약에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4일 시간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잖아요. 죽게 하거나.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나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 강한 저희 처벌을 내려야 된다. 아니면 그 당시 사회상에서 어쩔 수가 없었다. 처벌을 내리지 말아야 된다. 찬성과 반대로 주관식 그 설문을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 가지고 주관식도 만들 수도 있고요. 만들어서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PPT로 제출을 합니다. 요 파일은 선생님이 위두랑에 올려줄게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소식에다가 사회, 아니, 디지털 국가서 활용 사례 1단원 PPT입니다. 1단원 PPT하고 2단원 배운 데까지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파일 올릴 테니까 작성을 해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선택 잘했다고 선택한 것 개당 으스 곱하기 3개 모레 오전까지 제출하면 선택한 것 개당 플러스 으스 2개 알겠죠? 그 다음에 6월 말까지 제출해서 저기 뭐야 진로 포트폴리오 하고 금상 은상 동상 선택 상장 시상하겠습니다. 알겠죠?